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싱 어게인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MBC 표준 FM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해 꿀 보이스를 선물했습니다. 지난 18일 싱어게인에서 탑3를 차지한 이무진씨를 비롯해 이승윤씨, 정홍일씨와 함께 출연했는데요. 이날 방송 이후 탑3는 김이나씨와 함께 별밤 출연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라디오 스튜디오 앞에서 V를 그리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또한 별밤 공식 SNS에도 이무진씨를 비롯한 탑3와 김이나씨의 인증샷이 공개가 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탑3는 김이나씨와 함께 밝은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팬심을 자극했는데요. 특히 이날 방송은 싱어게인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로 만났던 네 사람이 DJ와 게스트로 재회하게 되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싱어게인 탑3는 서로에 대한 인상을 털어놓으며 남다른 케미를 뽐냈는데요. 먼저 이승윤씨는 이무진씨에 대해 무진이가 없으면 힘들 것이다, 저희를 치열업해준다, 저의 정신적 지주다 라고 밝혔으며, 정홍일씨는 형으로 모시기로 했다 라며 장난기 넘치는 답변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에 이무진씨는 이승윤씨에 대해 생각보다 끈기와 성실함이 많은 사람이다, 골골대지만 모든 일정을 성실하게 소화해낸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홍일씨에 대해서는 싱어게인 끝나고 한건데 귀엽다, 어린아이처럼 많이 찡찡댄다 라며 센스 넘치는 답변으로 모두의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특히 이무진씨는 직접 기타를 치며 9와 숫자들의 평정심을 불러 명품 보이스를 뽐냈습니다. 이날 방송은 싱어게인 탑3가 싱어게인 종영 후 처음으로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송 전부터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싱어게인 탑3는 경연 비하인드를 비롯해 그동안 숨겨둔 이야기들을 대방출하며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이무진씨와 탑3는 다양한 라디오 출연과 활동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무진씨가 출연한 아는 형님 방송분이 26일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예고편이 먼저 공개가 되며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으며 본 방송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무진씨와 함께 출연한 이승윤씨, 정홍일씨, 이소정씨는 싱어게인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라이브로 불렀고 아형 멤버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는데요. 특히 이무진씨는 첫 소절만으로 1700만 조회수를 달리고 있는 누구없소 무대를 펼치는 모습이 잠깐 공개가 되며 팬들의 기대를 샀습니다. 이후에 서장훈씨는 이무진씨에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인사를 했었다라고 아는 척을 했는데요. 이에 이무진씨는 인사를 했다고? 라며 금시초문이라고 밝히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상금 1억을 받은 초대 우승자 이승윤씨는 상금을 다 썼다고 말해 이상민씨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이소정씨는 스타킹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12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했다며 입에서 단내가 났다고 말해 강호동씨를 당황시키기도 했는데요. 이어 이들은 각자 개인기를 방출했고 무명 예능인전 웃 어게인을 통해 예능인에 도전했습니다. 이무진씨는 첫 지상파 예능에 출연했지만 예고편만으로도 순진한 매력과 예능감으로 26일 방송을 앞둔 아는 형님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무진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